추천자 입장에서 글을 썼습니다. 한 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21학년도를 보면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세 문장으로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형식에 이 대화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서론, 본론, 결론에 다 담아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저는 전북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유경입니다. 저는 2022학년도 전북 중등 임용에 합격을 했는데요. 그때의 저의 점수가 교육학 2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만점은 처음이라 저도 놀라긴 했는데 그 오늘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저의 비결을 한번 아낌없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EMFP의 해피데이즈라는 조금 오글거리는 그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뭐랄까, 저의 포트폴리오 같은 성장 과정이 담겨 있는 블로그예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 자료죠. 2022학년도 중등임용 합격자 수기에서 논술문 작성 방법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정말 도움이 된다. 되게 유용하다라는 글도 많았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 글로 풀었던 것을 제가 상세하게 말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능트를 작성할 때, 만들 때 고려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독성을 높이자. 이거를 임용고시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읽더라도 읽기 쉽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글이라는 거니까 그 글에 내가 아는 것을 다 적는다고 해서 점수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술술 읽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점자 입장에서 글을 썼습니다. 채점자 입장에서 채점하기 쉽게 조건을 밝혀서 적었습니다. 저 여기 조건 적었어요. 요거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은 가독성을 높이면서 채점하기 쉽게 어떻게 글을 작성했는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 만능트를 아직 꺼내기 전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육학 논술문을 분석해 본적 있으신가요? 저는 만능트를 작성할 때이 논술의 형식을 먼저 분석을 했어요. 아니, 과연 평가원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글을 쓰기를 원할까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그 답을 문제지에서 찾기로 마음을 먹었죠. 자, 보면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먼저 주제가 매년 다르고요. 그 주제에 맞게 영역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논술문을 분석을 할 때에는 어떤 주제가 나왔고 각 영역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제가 가장 익숙한 해 2022학년도를 보겠습니다. 주제는 제가 분홍색으로 체크를 해봤어요. 여기 분홍색. 그다음에 영역 하나는 빨간색. 그다음에 두 번째 노란색. 세 번째 전략. 이렇게 네 가지를 색깔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먼저 발문에서 이 대화문의 형식이 나와요. 이거는 대화다. 그리고 주제가 나옵니다.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라는 주제. 라고 전달을 해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 네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거 첫 번째는 교육 과정이야, 평가야, 전략이야, 교원 연수야,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걸로 서본결을 갖추어 논하라고 형식을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써야겠죠. 제시문 같은 경우에도 영역의 네 가지 영역이 순서대로 나와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여기 위에 제시됐던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심지어 배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지 영역을 하나씩 제시를 해주었고, 저는 이 부분에 주의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논술의 내용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밑에 구성과 표현도 5점짜리예요. 이걸 보면 위에 말했던 그 논술의 네 가지 영역과 함께 주제를 연계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용을 다 적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모범 답안일까 하는 거죠. 주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21학년도를 보면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발문에서 형식이 나오고요. 주제가 나오고요. 네 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제시문 보면은요. 이에 대해서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쭉네 가지 영역이 제시가 되고, 배점에서도 네 가지 영역 주고요. 주제와의 연계해라 라고 제시가 되죠.
마찬가지로 작년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제시문 보면은 글의 형식 나오고 그 형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줬고 주제 나오고 네 가지 영역 나오고 이거 그래프가 나와가지고 많이 당황하셨죠? 그런데 똑같아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네 가지 영역 나오고요. 배점 보면은 네 가지 영역 이런 거 써라 라고 조건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주제와 연계해라 라는 식입니다. 이렇게 논술문을 분석해봤는데 저는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봤어요. 첫 번째, 형식을 매번 바꾸네? 아, 이거 의도한 거구나. 주제가 매번 바뀌네? 주제를 살려야 되구나. 세 번째, 영역 네 가지를 주네? 아, 그럼 네 가지를 밝혀서 쓰는 거구나. 주제와 연계를 하라네? 그러면 조건만 답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썼는지 논술문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편집 안 하고 제가 복기한 거 그대로 가지고 와봤어요. 하나 왼쪽에는요, 22학년도 교육학 답안, 만점 받은 답안이고요. 오른쪽은 21학년도 제가 18점 몇점 받았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먼저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저는 구조를 6개로 문단을 나누었습니다. 1문단은 서론입니다. 6문단은 결론이에요. 나머지 4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은 본론으로 영역을 하나씩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글이 딱 짜임새에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편하죠? 채점자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하나씩 보면은 먼저 서론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내가 이 글에서 무엇을 밝힐지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본론에서는 이제 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결론에서는 내가 말했던 것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서론, 본론, 결론에 다 담아봤어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서론, 본론, 결론을? 아, 과연 어떻게 써야 될까? 서론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제 만능트를 마음껏 즐겨주세요. 마음껏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이라는 것은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때 중요한 거는, 나이 주제에 대해서 밝힐 거야? 나이글 이런 내용으로 설명할 거야? 이런 방향 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세 문장으로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최근 이 화제가 중요시됨에 따라 이 주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에 따라서 교사는 이네 가지 영역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찰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본 글에서는 이 제시문의 형식을 토대로 이 주제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이런 구조인 거죠. 자, 그러면 2022학년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자, 분홍색은 형식적인 거고, 빨강, 노랑, 초록, 파랑은 내용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땡땡 중학교에서 학교 자체 특강을 실시한 교사가 교내 동료 교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대화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뭘까요? 바로 여기 들어가는 형식이겠죠. 여기 들어가는 형식에 이 대화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읽고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라는 주제로, 주제 나왔다. 주제는 어디 넣을까요? 첫 번째 여기랑 세 번째 여기에 이 주제를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전략, 교원 연수에 대한 내용을 구성 요소로 하여, 이거 어디 넣으면 될까요? 두 번째 문장에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서론을 쓸때 새로운 말 적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논술문 그 시험지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뭐 거창하고 뭐 멋있는 말쓸 필요 없어요. 그냥 방향 제시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써보라고 했더니 이 화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화제는 주제와 관련해서 요즘 부각되고 있는 거,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적으면 돼요. 예를 들면, 주제가 학교 내 교사 간의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라고 해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교사 간의 협동 같이 팀워크해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교사 간 협력 문화가 중요시됨에 따라 이렇게 화제를 뽑아봤습니다. 화제를 뽑는 게 어렵다면 그냥 주제에 나와 있는 단어를 사용해도 돼요. 예를 들면, 최근 정보 공유가 중요시됨에 따라 또는 최근 교육의 내실화가 중요시됨에 따라 이런 식으로요. 화제를 새롭게 만드는 게 부담스럽다면 주제에 있는 단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론, 문장 각각은 외워줘야 되는 거죠? 틀인데 틀을 외워야죠. 근데 쓰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 똑같이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맥락으로 써보라 라는 거죠. 이제 본론 설명해 볼게요. 자, 본론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대점에 나와 있는 조건을 다 적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 그래서 저는 이쓸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채점자가 보기 쉽게 조건은 이겁니다. 저 여기 썼어요. 이런 식으로 딱 보여지게 글을 써봤어요. 저는 네 문장으로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영역 측면이다. 두 번째, 조건 따라라라는 다음과 같다. 만약에 두 가지라고 했으면 첫째, 이것이다. 둘째, 이것이다. 만약에 장단점을 쓰라고 했으면 이것의 장점은 이것이다. 이것의 단점은 이것이다. 라는 식으로 문장을 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것 같아요. 내용만 답을 할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아까 제가 강조했었죠? 주제와의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이거를 각 문단에다가 다 넣었어요. 내용이 주제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이처럼 교사는 이런 키워드 함으로써 주제 해야 한다. 자, 그럼 여기에 키워드를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서 다루었던 내용 있죠? 이거를 적는 거예요. 답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A 말고 어떤 교사가 B를 한다. 그러면 교사는 이 B를 함으로써 주제에 뭐뭐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좀 그런 글의 문맥이 좀 이해가 되시죠? 22학년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조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육 과정 영역입니다. 조건이 나왔어요. 하나는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 두 가지를 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첫째, 이것이다. 둘째, 이것이다. 해야겠죠? 교육 과정 재구성에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쓰래요. 그러면은 방법 첫째 이것이다, 둘째 이것이다 이렇게요. 한번 저는 어떻게 썼냐면요, 이렇게 써봤어요. 이처럼 교사는 학교 내 교사 간 교육과정 조직과 재구성에 대해 정보 공유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요. 학교 내 교사 간의 정보 공유, 글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거 우리 주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채운 거는 이겁니다. 교육과정 조직과 재구성. 이거 다 뭐예요? 여기 조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네. 여기에 키워드를 적어서 이렇게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는 영역 첫 번째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영역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은 형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먼저가 아니겠죠. 다음으로라는 표지를 쓰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언제 쓸까요? 맨 마지막 네 번째 영역에 대한 답변을 할 그러겠죠. 땐 여기서는 교원 연수를 할때 쓰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써보라고 했더니 애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내용을 적을 때한 문장으로 써도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짧다고. 그런데 제가 학부생일 때 저희 과에 또 합격자, 그 만점을 받은 합격자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오빠는 분량을 얼마나 쓰냐 했더니 오빠가 한장 쓰고 한세 줄인가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엄청 글을 짧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뭘 느꼈냐면, 이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핵심을 정확하게 적는 게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론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손이 아프겠어요? 이제 결론은 새로운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앞에 했던 거다 긁어오면 됩니다. 자, 결론도 저는 세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이 주제에 대하여 영역 1, 2, 3, 4 측면에서 논하였다. 요약하자면 교사는 영역 1 키워드하고 영역 2 키워드 해야 한다. 또한 영역 3 키워드하고 영역 4 키워드 해야 한다. 근데 결론을 작성할 때 여기 들어가는 요소가 다 이미 글에 썼던 거예요. 주제 우리 본문에서 찾아 썼죠? 영역 4개 이렇게 형형색색 색깔칠하면서 했었죠? 영역 1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 본문에 그 주제와의 연계성 문장 썼잖아요. 그 키워드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2022학년도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에 대하여 교육 과정, 평가, 전략, 교원 연수 측면에서 논하였다. 요약하자면 교사는 교육과정 조직과 재구성에 대해 정보 공유하고 학생 진단 방안과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에 대해 정보 공유해야 한다. 이거 뭐예요? 여기 키워드, 이거 키워드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면은 교수 설계 키워드, 교원 연수 키워드 쓰면 되겠죠.
또한 교수 전략과 테크놀로지에 대해 정보 공유하고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해야 한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사실 결론을 쓰는 시간은 한 3분? 그랬었던 거 그대로 옮겨 적는 거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그 본론의 마지막 문장에 있는 키워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다시 보자면, 우리 이거 있잖아요. 여기 키워드. 부지와의 연계성 키워드를 그대로 적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좀 뭔가, 나도 할수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 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때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먼저 2023학년도 거 한번 펴보시고, 저처럼 처음이니까 색칠 공부 해보세요. 형식, 주제 칠해보고, 첫 번째 영역 뚜루룩 칠해보고, 이렇게 색칠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쓸 내용이 무엇일지 딱 정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논술문도 제가 아까 안내해드린 그 맞는 틀에 맞게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내용을 그냥 빈칸으로 써놓고 형식만이라도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본인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2023학년도 모범 답안을 한번 블로그에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쓴 답안지랑 여러분들이 쓴 답안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형식을 잘 맞게 썼나? 맞는 틀을 잘 숙지했나? 라는 거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용 공부 자료에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들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교육학 그 선생님 만능 틀이나 이런 자료는 여기서 임용 공부 자료 탭에 있는 건가요? 인생의 분수령 탭에다 올려놨어요. 목차랑 논술문. 오늘 설명한 게 이거죠. 논술문 작성. 그 논술 작성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학 공부법 관련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